아까 한번 연습은 했어요. 어렵더라고. 사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엄청 헷갈려. 그리고 Can you feel it 그때는 어떨까? Can you feel it 할 때는 근데 참고로 내가 라이브 할 때 난 2절 Can you feel it은 거의 그냥 던지거든. 저도 계속 애드립 중에서 치고 랩할 때 더블링을 안 치셔도 될 것 같긴 해요. 어렵진 않아요. 라이브 하기는 뭐 어차피 저야 뭐 뭐 하는 사람인지 까먹었지? 대승리도 하고 달리는 거라 적당히 하라. 이제 고우하고 내가 빠질게. 아, 아예 빠지려고 지금. 거 옆에 같이 있어요. 처음에는 이게 훨씬 뭐 자연스럽게 몇 번 더 일단 감이 좀 잘 안 나가고 혼자 다시 해야 무슨 카메라니? 이게 저 담는 널 담는? 그냥 좀 많이 좀 찍어올라고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피처링하는 거 유일한 무대예요. 그러니까 난 너무 아쉬웠었거든요. 너는 항상 저를 놀리는 게 나는 그 나이 때는 당신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. 그 나이에 몸은 성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는 1000% 넌 내 나이 때까지 할 너는 상이야. 너 약간 소상이야. 소상 일 많이 하는 소. 형 다 하고 그냥 끝낼까요? 그래? 네 이렇게 기회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? 아 그래? 그래 돼. 네 요렇게 나와서 아. 지금처럼 윤기 나올 때 길만 좀 풀어주면 돼. 네! 네. 네. 오케이 수고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깜짝 등장합니다. 그냥 무대하고 싶어가지고 서게 됐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놀라시지 마시고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. 1번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안 그리실 것 같아요. 됐다. 그러면은 가서 씻고 찍고 네. 바르고 네. 가. 네, 수다와요. 아, 네, 이거 이따가. 수다와요. 아, 얼마 만이지, 지금? 라스베이거스 이거 많이 안 해봤으니까. 여태까지 작업, 외부 작업 했던 게 무대가 하나도 안 남겠더라고. 하나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. 좀 이따, 분위기 좀 봐야 될 것 같아. 우리 공연이랑 너무 다른 형태의 공연이라서. 공부도 많이 될 것 같긴 해요. 스탠딩으로 3만 5천이면 어떤 느낌일지 감이 잘 안 와요. 그래서 분위기도 완전 다를 것 같고 한번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근데 진짜 약간 좀 달라. 확실히 일본에 진짜 편하구나. 일회성으로다가 깜짝으로 등장을 했는데 확실히 7명 있을 때랑 혼자 할 때랑 또 우리 공연할 때랑 이거 할 때랑 다 다르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정말 멤버들이랑 무대 서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7명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요. 네, 뭐 아무튼 되게 깜짝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되게 속상해 하실 수도 있지만 영상에 올라가니까 짧은 강연하니까 듣고 나왔으니까 들어주시고 안녕. 항상 우리 콘서트 나면 이 길로 나가는데 남 콘서트에 이 길로 나가는 게 지금 되게 이상하다. 아무튼 심수수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조만간 부산에 봅시다.